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19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18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면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첫째, 그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주냐면 예수님을 통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영광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신 것, 바로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실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때는 아 내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였다, 나는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사망 권세 위에 바로 생명이 더 큰 권세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영광을 받냐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세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그 생명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권세요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제자되길 원합니다. 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문에서 보면은 제일 주되는 명사는 제자요. 거기서 제일 주되는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19절, 20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되어져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지는 게 뭐냐면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세 번째가 가르쳐서 반드시 지키게 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어졌을 때 제자를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 라고 말하는 거는 명령할 수 있는 주가 자기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라. 그럴 때 종은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정말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받을 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라는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주가 되어져야지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야지만, 그 말씀은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지음을 받은 자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는 가라라는 거예요. 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라 그러면 어디 저 성교지 생각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거기에는 진보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갑니다. 시작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교회에 가라.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을까? 그것을 우리 성경이 가르쳐줘요. 우리는 구약 전체를 다 보면 구약에서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왜 만민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기록된 것이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를 택한 것하고 똑같이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냐 이거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실 때 그들을 선교사로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야. 왜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 출애굽을 하면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느냐. 열 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자기네들을 구원할 거라고, 신이 자기네들을 축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난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신을 다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애굽은 문명이 발달된 나라예요. 거기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이 날아나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5%면 잡족이 75%라고 연구한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그들을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느냐 이거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리오 왕이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가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구호처럼 여러분을 외우고 만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뒀던 것처럼 나를 두셨어요. 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서 맺어지는 그 영광을 보고 모든 자들이 그 영광 가운데서 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자들은 모든 자들에게 덕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되죠. 근데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내 의의를 가지고 나갈 때 덕이 됩니까? 본이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상처를 입히죠. 교회 가서 오히려 상처받아서 예수 믿으러 갔다가 다시는 갈 것 아니라고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 않냐고 들어가는 자들도 문을 막은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내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지고 우리에게서 그 십자가가 나타나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택한 선교사.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선교사.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시면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외지에 나가서 타민족에게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겠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 그거는 목사님들이 주는 거지 내가 무슨 세례를 줘. 신약시대 때 예수님도 세례 많이 안 주고 다 제자들이 줬어요. 제자들도 바울도 자기가 나는 두 명한테밖에 안 줬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 제자들이 줬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죠. 세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은 뱀이 토한 오염된 물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네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않냐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못하고 절대로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함이에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쳐서 제자를 삼기 위함이에요.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요?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모든 것이 본인이 되어져서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식이 배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똑같이 합니다. 초신자들이 교회를 왔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새신자가 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다면, 목사님에게 불순종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사가족들이 와서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가라가 먼저 되려면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분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섬기는 종의 자식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를 해야 돼요. 구약이 하나님의 선교를 말했으면 그 구약의 선교가 드디어 예수님의 선교의 십자가에서부터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기업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어지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그리고 세우셨어요. 왜? 그의 궁극적인 목적,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과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농부의 관심은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과실에게 있습니다. 과실을 맺지 못한 나무는 잘라버려서 불에 태운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다 깨지고 뿔뿔이 터집니다. 왜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으쌰으쌰 자기네끼만 너무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 사마리아로 안 가니까 땅끝까지 안 가니까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티칭하는 거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십니까 왜냐하면 전 너무 제가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본을 못 보여서 전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에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걸 나누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정말로 여러분한테 정말로 본이 되어지고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웠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을 나누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 삶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연해서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내가 구할 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세요 주세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종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 바로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모든 삶에 제자를 삼는 일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하리라. 부족함 없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나라예요. 강국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시고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노력하게 하시고 그들의 것을 빼앗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 왜 빼앗기는지 내가 왜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온전한 그의 종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요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어느 정도 택했어요 그 피를 다 쏟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그 만물을 내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면 돼요. 나는 열심히 그분의 자녀만 되어지면 돼요. 나는 그분의 열심히 종만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정말 내가 사는 이유, 목적이 뭐고 밥 먹는 이유, 오늘도 공부하는 이유, 오늘도 돈 버는 이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내가 본이 돼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서 본이 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뭔가 달라. 야,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분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박으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못 박으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